지금 얘가 익으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되니까 그동안에 최 셰프가 이 세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요리 하나 얼른 가르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다들 한번 와보세요. 오징어를 차가운 파스타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오징어로? 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데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를 그냥 편하게 막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얇게? 그래요? 면발 같으냐? 네. 완전 면발 같아. 네, 이렇게 해서 면처럼 이것만 하면 요리 과정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끓는 물에 이제 뭘 삶을 때는 소금. 소금을 조금. 흥사, 야채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죠. 야채도 그렇죠. 그렇게 뿌려야 돼? 그 음식 좀 한다고 그게 봄 잡네. 아, 지금 전인권 학생이 잘 봤습니다, 지금. 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소금 이렇게 한번 뿌려주세요. 근데 이거 잘 털어야지. 살짝 데치시고요. 좀 그렇게 얇게. 맛있겠다. 잘 썰었네. 자, 우리 제자분들도 이거 한번 잘 보신 다음에 손자, 손녀들한테 이런 거 해드려도 인기 만점이죠. 이렇게 이제. 살짝만 데치네요. 네, 그냥. 살짝만. 뭐 이게 이제 소면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카펠리니 면이라고 파스타 중에 그냥 파스타 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스타 소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고 썰면 돼요. 또 부채꼴로 나오네. 깻잎을. 깻잎? 그냥 자르면 진액이 되는데 이렇게 페퍼타월 위에다 놓고 자르면. 그래, 이렇게 한 이렇게 확 잡아 잘라야지. 어디가 분쇄기 같다, 그거는. 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김영권 학생 깻잎 사갖고 또 그러니까. 집에 가져도 연습 하시겠네요. 깻잎 집에 있어, 지금 20일 된 거. 면을 건지시고요. 면은 2분 30초만 삶으시면 돼요. 2분 30초. 네. 찬물에 들어갈 걸. 야, 그래 철지지 저렇게 또 찰기찬 거라고. 이거는 쫄깃쫄깃한 것보다 야들야들한 느낌으로. 근데 너무 차게 하면 또 형님들 또 이 싫으시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으세요? 몰라, 두 분한테 물어봐.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괜찮아. 자, 여기다가 굵기를 쭉 빼가지고. 여기 들기름. 들기름. 좀 푹 뿌려주고요. 그리고 소금. 소금. 이야, 좋다. 간장. 살짝. 어간장 살짝. 짭짜름한 맛으로 먹는 거라. 간간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꼭 간간해야지. 고추도? 색깔이 그러니까 그냥 파스타 같다. 네, 맞습니다. 완성을 해드릴게요. 근데 소스가 들기름하고 너무 간다네. 네. 그냥 우리 비빔국수보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신대요. 야, 초장은? 초장 없어요. 이게 그렇지, 이상한 거 빠진 거 같지? 자, 네, 초장이... 저. 생각보다 아니야, 들어. 들어. 잘 먹겠습니다, 최 셰프. 예, 잘 먹게. 드시는 거니까. 잠깐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괜찮으세요? 담백하죠? 맛있다. 야, 들기름 향이 고소하네요. 그리고 깻잎도 향이 참 좋으네. 네네. 우리가 통째로 먹어보면 이런 향이 안 나잖아요. 네. 우리 전인권 학생은 어떠세요, 맛이? 맛있으세요? 입맛에 정말 맛있으세요? 좋다. 조리법이 엄청 간단해서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드시면. 소금을 그렇게 하고 당근 들기름 그렇게 해서 회에 썰어서 껍질을 들잖아요. 입맛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국물을 딱 씻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금방 또 기억 안 나죠. 너 그럼 그다음 접시에다 담으면 되지. 맛있네. 아우, 잘 먹었네. 네, 잘 먹었어. 금방 찾아. 이제 슬슬 움직여서. 자, 그러면 성환이가 뭐 준비한다고? 들기름 메밀국수. 메밀국수? 네. 원래 들기름 볶아서 짜는데 제가 들기름 좋아해서 장모님 진짜 농사지고 안 볶고 짠 들기름을 갖고 왔거든요. 여기 메밀이 좋다 그래가지고. 와. 제가 그 메밀, 들기름 간장 메밀면 점심으로 드시죠. 와. 들기름 간장 메밀면.
아니. 형 뭐 하시는데요? 나 저기 더덕구이 한번 무침. 아, 더덕구이 맛있겠다. 이야. 근데 그 진짜 금방 합니다, 형. 한 15분이면 합니다. 아, 정말? 예. 야, 면도 삶고 해야 되는데. 면 삶는 것까지 해서 약간 안단테하게 좀. 안단테가 무슨 뜻이야? 어? 조금 저 뭐야? 조금 쫀득쫀득하게 마치 생명과 어떤. 야, 저 안단테가 느리게냐, 뭐 빠르게 뭐지? 안단테가? 안단테가 조금 느리게. 조금 느리게냐? 라르고 알레르게. 점점 빠르게. 아, 맞아. 네. 안단테 그렇지. 라르고 알레르고. 그렇게 외웠구나. 예. 맞아, 그런 게 오래가. 노래를 참 선생님도 그래, 우리나라. 난 지금도 알고 있는 게 오. 선배가 얘기하니 이렇게 시선을 뺏어야 돼? 오, 야. 형 물릴까 봐. 야, 나 뭐. 음식 할 때 복잡하니까 나는 밤이나 따라갈게. 형 진짜 벌 조심하세요. 가시죠. 벌에 쏘이면 안 되는데 밤밤밤 밤밤밤 뚜뚜루두 뚜뚜 뚜뚜루두 뚜뚜. 자, 소환아 뭐라도 이제 하자. 할까요? 어. 이야, 싹 있네. 뭐 필요하니 너는 여기 할게. 저 여기 제가 갖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진짜 이 마약 간장을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진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끝장나는. 야, 여기다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 꿀을 조금 넣어. 꿀을 넣어야지 사람아. 야, 진짜 꿀을 넣어야지. 어우, 야, 진짜 맛있겠다. 좋아, 그렇지. 완벽해. 더덕을 갖다가 이거 망치로 때려야 돼요? 살짝 쳐서 더덕 갖고 나오고 도마랑. 그래서 더덕이 바로 때 더덕 저 나무 망치 있지? 어제 이거 놀러 있던 거 우리 효나 여기 있다. 이거 다 있네. 형 이거 더덕을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짝 두들겨서 진짜 집어넣어. 넌 미워할 수가 없어, 내 동생. 너 뭐 내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지? 너무 많이 아작을 내놨는데. 아니요, 이게. 내가 일단 이거 치고 빠질 테니까. 네. 이야. 와, 장난이다.
진짜 손맛이네요. 손으로 그냥 하시네요. 이걸 무슨 구람구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손맛이죠, 우리. 요건 또 국간장으로 하는 거야. 국간장. 야 진짜? 어? 꿀을 넣어야지. 꿀이 다 안에 꿀이 다 해. 응? 그지? 네, 그럼요, 형님. 이야. 진짜 여기 진짜 뚝딱이다. 나? 부평 셰프 출신이지. 손님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지. 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구워요. 장가자 다 됐어요, 선생님, 다 됐어요. 양념하고 있네. 양념하고 있네. 장가자 다 됐어요, 선생님, 다 됐어요. 아유, 한 잔 더 드시다가 기다리면 되겠는데, 그걸. 다 됐습니다. 벌써 다 됐어? 왜? 응? 왜? 할래? 어?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아씨. 이리 와, 내 동생. 이거를 살짝. 더덕구이가 원래 참기름에 한번 굽고 그다음에 살짝 초벌구이 그냥 고소하니 맛있긴 하지. 와 이게 판이 크니까 좋긴 하네. 한 번에 다 굽네. 아 냄새 진짜 좋지. 응? 더덕 굽는 냄새가 살짝 노룽지 살짝 저거 하듯이. 살짝 초벌할 거니까. 와 더덕구 예술이겠다. 야 도리 요리 진짜 잘하시네. 속도도 빠르고. 양념을 발라서 한꺼번에 굽자. 어디. 아우 허리야. 동시에 바르면. 살짝만 이건 됐지. 네. 익었으니까. 뒤집어. 둘이 열심히 뒤집어. 빨리. 형 벌써 이게 딱 색깔이 맛있는 색깔이 나는데? 그쵸? 오 좋아. 이제 다 됐어요. 형 이거 다 된 거예요? 어, 다 된 거야. 네. 다 됐어요. 아유, 게임 끝이다, 게임 끝 오늘. 야, 다 끝나가는데 저기 큰일 났네. 아, 진짜 안 끌래. 야, 이게 왜 그런 걸까? 괜찮겠나? 너무 지금 그 가스가 많이 안 남았나? 그렇게 화력이 약한 것 같죠? 한번 이쪽 거 한번 켜볼게.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가 소리가. 아 그러네. 화력 자체가 너무 약해. 야. 생유 역시. 오케이. 야 이런 스타들 공명 하는구나. 야 이거 안 옮겼으면 오늘 못 먹었다 못 먹었어.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데. 뚜껑도 없네. 아이 참. 어 뚜껑 있는데? 뚜껑 없던데? 그럴 리가. 우리 뚜껑을 누가 가져갔지? 네? 여기 있는데? 있어 어디 있어? 아 진짜. 야 공명아 진짜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오늘. 야 이래서 다들 공명 하는구나. 투하.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어? 어? 물이 안 나온다. 강규야, 이거 하나만. 야, 이 밥이랑 먹으면 예술이다. 응, 어쩔 수 없이. 삼겹살 국물에서 물 좀 쳤다. 아, 센스. 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생유. 야, 거의 끝,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바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드시기 전에. 뭐 또 주의사항이 있어? 아니요, 들기름으로 이제 퍼포먼스 마지막. 아. 요 한 숟가락 넣으면 끝이야 그냥. 요 진짜 농사 짓고 볶지 않고 짠. 진짜 좋은 들기름. 어머님이? 네, 장모님께서 직접. 장모님이. 야, 향이 벌써 내 손 벌써 훅 나.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야, 진짜 비주얼은 우리 대박인데. 오우,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정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완전. 와, 더덕구 예술이겠다. 와우. 오우,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자, 앉아, 앉아, 앉아. 야, 잘 먹겠습니다. 우리 성환이 그 장모님이 주신 들기름, 들기름 네. 메밀면. 아, 진짜 이거 맛있지. 야, 이거 진짜 맛있지. 그리고 얼음물에다 막 박박 문질러 가지고 찰기가 좋을 거야. 야, 들기름 좋아하시고 모자라시면 더 넣어서 드시면 돼. 와. 와. 야, 어떤 반찬도 필요가 없다. 저도 진짜 맛있게 했지. 진짜 맛있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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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진짜 맛있다. 난 아까 기름을 많이 넣어갖고 느끼할 줄 알았거든. 진짜 고소하지 형님. 어, 완전 와. 고소하다. 진짜 완전 고소하다. 야, 안 볶고 이렇게 고소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들기름. 맛있네. 와, 들기름 맛이. 와. 야. 진짜 예술이다. 야, 안 볶고 이렇게 고소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고급 기름. 진짜 직접 농사 짓고 털어서 직접 짜신 거. 저 고소한. 향이 있대. 아주 은은한. 튀지 않는. 와. 딴 들기름이랑 진짜 맛이 달라. 맞아, 못 맞아. 사 먹어, 저거. 아, 이 기름 한 통 얼마라고? 와, 진짜 맛있다. 들기름 다 볼까? 와. 아, 이 들기름 진짜 맛있네. 맞죠? 와. 와. 와, 진짜. 파는, 와. 아. 맛있게 맛있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야, 형 얼음 투하가 신이 아니야? 아유, 얼음 무조건 넣어야지. 안단태. 안단태. 안쪽이 쫙 쫀득쫀득하게 잘 안 끊어지는. 지금 딱 좋아.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을래? 안 맛있지? 12년 썼는데 누가 10년 썼다고 그러고.